오늘 머리를 묶어서 키가 또 굉장히 커졌답니다. 보이시죠 방금 꼬마. 너무 웃긴다. 화이팅 말레이시아 공연. 화이팅. 다들 다치지 말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버디. 예린 씨. 네. 정수리만 보여주시면. 정수리가 되게 하얘요. 감사합니다. 뭐 비법이 있으신가요? 햇빛을 안 봐요. 아, 정수리의 햇빛을 안 보시는 건가요? 네. 좀 비타민이 부족한 두피시네요.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비타민. 네. 약으로 충족하는 스타일. 네. 영양제 드시나요? 네. 전 야채를 안 먹어서 영양제 먹습니다. 자랑입니다. 자, 그럼 이동하실게요. 엄지 씨, 두피 검사 좀 할게요. 두피가 맑으세요. 비법이 뭐세요? 말까요? 네. 영양제 드세요? 뭐 영양제는 기본이고요. 오, 나이가 몇 살이죠? 저 투투요. 오. 저는 물을 많이 오메가3 하나 먹어요. 아니, 오메가3랑 마그네슘도 먹고요. 종합 비타민도 먹습니다. 세 가지? 네. 제가 이겼네요. 지지아서 뭐 드세요? 유산균 드시나요? 저 유산균,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가끔 기름진 거 많이 먹었다 그럼 카테킨도 가끔 먹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랑 셀레늄. 오. 그리고 근데 저 어떻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그치. 여기서 분명히 소스뮤직 팀에서 약간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뽀샤시를 효과를 주세요. 여기 약간 하얗게 팡. 그리고 음악도 조금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주세요. 팡.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신비 씨 별명이 가글이라고 들었어요. 아! 신경이 어떠세요? 되게 강한, 예쁘게 나오네요. 강한 포켓몬이에요. 이번엔 약간 민트향 가글인가요? 아니, 예뻐요, 그, 예뻐요. 거기. 인터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씨, 안녕해주세요. 화이팅! 유주씨. 물에 녹는 비타민 레몬 같으세요? 발포 비타민. 되게 예쁘장 하시네요. 예쁘장? 오늘? 예쁘장? 예쁘장은 조금 성에 차지 않는 표현인데. 예쁘장. 제가 일하고 있는 언니 약간 예쁜 머리 해요. 법무법인 회사거든요. 예쁘장. 예쁜 거랑 귀신 머리. 이 쉼표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자주 해주세요. 뭐라고요? 머리 좀 아시네요. 정말 쉬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활용 점점 은하씨. 활용 점점 오늘 약간 양치하다가 그 세면대 떨어진 치약 같으세요. 네, 신비가 그 거품이에요. 예쁘장하다의 뜻은 네. 제법 예쁘다. 그러니까 제법이다. 나쁘지 않아. 제법이네. 오늘 좀 제법이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갑자기 반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반사판을 킨 것 같이 아주 하얗니까? 화사하게. 이게 천장이어서 그런가 봐요. 천장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생각보다 카메라가 되게 무겁네요. 나 지금 마이크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저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엄마가 코스튬에 와서 제가 아닌 이 보라색 옷이 너무 예뻤다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보라색 옷이 너무 예뻤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뻤어 하니까 보라색을 엄마가 좋아해서 보라색이 너무 예뻤다고. 너 인디언 보조개 약간 복숭아 낀 것 같아. 여기 이제 칭찬인지. 예? 볼래요. 왜? 진짜 너무 잘 보이네.